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제주의 정서를 노래하려고 노력하는 사우스 카니발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취조받는 느낌이네요. 네네. 가지맙서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90년대 그 한국 발라드 R&B 사운드를 그대로 좀 재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곡인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멜로디와 사운드를 지향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가 냈는데 저만 있나요? 여기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오빠 우리 헤어져. 그래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이거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안 돼 가지마. 정말 울고 불고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그때 사줬던 거 비싼 건데 그쵸? 왜 안 돌려줘요? 혹시 팔았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그죠? 기왕 이럴 거면 돌려달라고. 뭐 그런. 고부장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고부장님 연애를 안 해봤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야. 오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밥동생 뭐 이런 친한 그냥 친한 누나, 친한 친구인데 본인 혼자 이제 연애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연애는 정말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 근데 본인이 밝히셔야죠.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네, 항상 쉬운 남자 고부장이고요. 네, 눈이 참 예쁩니다. 네, 좀 맑은 편이어서요. 8시 22분. 예, 시계바늘처럼. 여자친구가 얘기할 때 토달지 않고 네,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착한 남자고요. 네, 항상 인 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장난 같아서 이거를 돈 들이면서 발매하기는 좀 아깝다. 발매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스톱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주도민들 한번 마음껏 웃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했고 저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사도 정말 B급 감성이니까 영상도 그러면 아예 작정해서 B급 감성으로 가자라고 해서 크로마키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은 다 고부장만 나오나 봐요. 그러네요. 네. 자, 혼자서요. 아, 열연을 하시네요, 열연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네. 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를 섭외 못하고 아, 그런 얘기도 하셔도 네, 네. 되는 건가요? 아니, 조심스러워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샤라랄라랄라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뮤직비디오를 보더니 아, 참 많은 걸 배웠다고 자기는 연기를 하면서도 아직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구나 지금 네, 느끼고 있어요. 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신지. 연기자. 일단 지향하는 메소드 연기자이긴 한데요. 영원 동력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영원 동력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죠. 발음이 안 되네요 지금 발음이.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네요. 외국분들의 네. 반응이 또 좋네요. 네. 일본. 경유도. 이게 원래 저희끼리 이제 처음에 곡을 만들 땐
내수용이다. 우리끼리 듣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제작을 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줄 몰라서 저도 지금 좀 많이 얼떨떨한 상황이에요. 예,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일본의 어떤 그 차트 보면 주목할 만한 얼터너티브 곡에 선정되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K-POP 핫100 차트에도 진입을 한 걸 보고 저 저작권도 살짝 저작권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너네 장난 뒤에 숨어 그네 불사진 안거래 할망 잠신가 보고 밭거리가 오토바이에 바퀴가 안 굴러가요. 바퀴가 안 굴러가네요. 무사경 이직 잠신 디사 용심 만나고 여러분 가지맙소 이게 사실 만든 목적이 여러분들 한번 실컷 웃고 다시 힘냅시다 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지맙소 가지맙소